성경 말씀 시편 78편 3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요새 저희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최근 참 설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7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정신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주신 승리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6장에 가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맡기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탄치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왕 그리고 3대 솔로몬왕 이렇게 이어지다가 솔로몬대의 남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에 성경에 보면요 남유다라고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다라고도 말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섞어서 불러요 성경이. 그렇지만 이건 전부 같은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집하실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집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지금 서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두 번째,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어느 민족과도 이러한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와 같은 역할이었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예레미야서 2장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랐던 적이 없는데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따랐던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언제냐? 광야 생활 때. 너희들이 신혼 때에 나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알지만 이게 틀려요. 한 번도 따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단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거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도 왜 성경은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 때는 따랐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계속 찾으면 이제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편 7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8편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적이 없고 순종한 적이 없는데 왜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는 광야 생활 때는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 시편 78편에 나오는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면 잠깐 보십시오. 78편 12절부터 제가 잠깐 몇 군데를 짚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 14절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 15절에 보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했다는 얘기, 16절까지 그런 얘기 쭉 나오다가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들을 배반했다. 이거 예레미야서 2장 2절도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32절쯤 가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 왜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신혼의 시기였던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다고 말했을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죽이고 할 때는요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면 곧장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됩니다. 3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 예레미야 2장 3절에 있어요. 우리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을 곧 그의 소산 등 첫 열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자라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요 극진히 사랑했고 그들을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요, 긍휼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이런 거랑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긍휼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기억했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시편 78편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육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람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기 육체라는 말은요, 연약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연약하다. 사람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센 척할 뿐이지 실제는 굉장히 약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태국에서 태국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님들 4명이 얼마 전에 락사이암이라고 하는 우리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후배 선교사들을 어떻게 좀 도와볼까 하는 그냥 비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행사로 뭘 했냐면 중간 그룹에 있는 선교사들 몇 사람 우리가 초청했어요. 그냥 시간은 딱 1박 2일 짧은 시간 그리고 이제 요트 좀 태워주고 같이 탔지 같이 낚시해서 이제 회도 먹고 이렇게. 아, 너무 좋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거기서 음악을 아주 거기 어울리는 요트 안에서 어울리는 음악을 딱 틀어주니까 와, 사모님들이 막 맛이 팍 가가지고 갑자기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녁 잘 먹고 저녁에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각자 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밤 12시까지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데 다 울었어요. 우리가 소개를 어떻게 하자고 말한 적이 없고 그냥 하라고 했는데 소개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열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아픈 얘기야. 얼마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는 육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센 척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이것을 너무 인간은 잘 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지고 영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교에서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어요. 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빼앗을 탈에 아이를 태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 부활시키는 거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죠. 환골탈태. 정치인들이 이거 이 말 가끔 쓰잖아요. 환골탈태해야 된다. 여러분 도교에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환골탈태잖아요. 신선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환골탈태를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된다 해도 우리가 육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여기 계신 우리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연령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밥 먹고서 이야기하면 다 뭐 아픈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너무 하나님 앞에 센 척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도. 머리에 든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육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바람 같다. 바람,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라는 이 말은 인생의 덧없음. 이리저리 부는 바람처럼 인생은 덧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덧없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인생을 양이 양으로 비유할 때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양이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멀리도 못 보고 빠르지도 못하고 맹수에 쉽게 밥이 되는 이 양이 자라는 게 하나 있는데 고집이 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도 없는데 고집만 센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쉴만한 물이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움직이지 않은 물이다.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움직이지 않은 물이다. 그래서 양들이 흐르는 물에 있는 그 물은 먹지를 못한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양들이 이제 목자들이 양에게 풀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일 때는 빨리 가가지고 흐르는 물을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물을 멈추게 한 다음 양들을 그걸로 인도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도 먹을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느냐. 저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는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잘 따랐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를 너희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첫 열매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것도 얘기했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다니고 그렇게 많이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에 나가서 나 같은 사람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나를 가두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그리고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너무 못하고 연약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맺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뭔가 나은 점이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지.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이유 없는 그냥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그 언약에 그냥 신실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이유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예레미야서 설교하면서 우리말로 그냥 말씀으로 성도를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조지다가 지가 조짐을 당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한 언약의 관계인데 나에게 뭔가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 특별히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유 없는 사람, 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제 자신이고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리랑카에 콜롬보에 마운트 뭐라고 했더라? 라비니아가 무슨 여자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뭘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오늘 개회 예배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뭘까?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이유 없이 받은 그 사랑을 이유 없이 나누어야 될 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생각해요.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2017년 10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저는 최도신 목사님 라오스에서 뵙고 중간에 어디서 또 한번 뵙고 스리랑카에서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가지고 또 옛날 암만에서의 악몽이 생각나가지고 음식이 또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그거 왔는데 와 첫날 와가지고 황홀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스리랑카에도 있네 이러면서 왔는데 음식이 이렇게 잘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태국 방콕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데 제가 맛있다고 했지만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또 이 자리에 오신 이번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유 없이 받은 이 사람을 이제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될 때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외 한인교회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번 포럼 기간 동안 바람직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오고 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